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저트 먹방,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해볼 건데요.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스쿱땅! 스쿱이 누나가 이제 마카롱 그 가게를 냈는데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스쿱이 누나가 보내셨습니다. 스쿱땅. 아! 이 안에 또 아이스팩이 있구나. 어? 두 개나 들었네요.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무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병아리 아니 계란? 포장? 사탕 포장 같이 되어있는데요. 아! 마들렌인가봐요. 으아! 으아! 이 예쁜 상자를 누나 미안해! 와우. 안에 크림도 꽉 차 있거든. 더워서 리얼 사운드 포기! 이거 뭔 맛인지 알겠다! 요 맛은 올때메로나 그건가 봐요. 이게 제가 밖에 한 8시간, 9시간을 택배를 방치를 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녹아서 아쉬워. 근데 이 녹아도 이쁘고 원래는 더 컸겠죠? 바나나 맛이 나는데? 바나나? 바닐라?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다 녹았어요. 속상해. 이거는? 그거구나! 이게 월드콘 그건가 봐요. 월드콘 맛이 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한쪽으로 필링이 몰아져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높잖아요.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이게 고소한 꼬끄의 맛이랑 진짜 순수한 우유 맛밖에 안 나거든요? 우유가 여기 있네? 우유 맛밖에 안 나. 이건 서울우유야! 순수 서울우유 마카롱일 거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맞추는 재미가 있죠. 아닌데? 솔티드 카라멜이? 약간 진한 홍차 맛? 무슨 차 맛이었지? 이거 차 맛 나요, 차 맛. 이건 다 먹어야겠다. 왜냐면 필링이 너무 진해. 이렇게 스르르 필링이 녹으면서 그 진한 참맛의 향이 확 감기는 거예요. 어머나. 안에 뭐가 박혀있죠? 이거는 그 옥수수 그거 팡팡? 그건 거 같아. 안에는 하얗고 겉에는 노란 가루가 묻혀있는 거 보니까 어? 뭔 맛이지? 약간 짭조름한
짭짤하기도 하고요. 약간 옥수수 살짝 딱딱한데 씹으면 짭조름하니 막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맛도 나고 마늘 맛? 양파 맛 약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나 이것도 다 먹을래. 이 겉에 묻혀져 있는 가루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가루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말하면 영업 기밀인가요? 이거 확실한 게 가루에서 그 생소하고 그 독특하고 그 맛있는 맛이 나는 게 아니었어. 아니 필링에서 나는 거였어. 오, 너무 예쁘다. 슈팅 스타? 먹어보면 알겠죠? 입안에 쏙쏙 터져. 오, 너무 좋아, 이런 거. 슈팅 스타, 뭐. 메로나 바나나 맛 이런 거는 진짜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그 맛 그대로를 딱 진짜 재현했어. 원래 이렇게 작은 아이가 아닌데. 이게 카라멜인가? 카라멜 같아, 카라멜. 코크에다가 필링을 짜고 그 위에다가 마들렌이나 파운드 같이 약간 촘촘한 그런 거 그런 거를 속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덮은 것 같아요. 바나나 맛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 느껴져. 아까는 약간 바닐라? 진한 바닐라였다면 이번엔 완전 바나나? 요거. 파인애플 상큼해. 근데 완전히 팍 시진 않고 달달하면서 약간 나 파인애플 역 좀 있어 막 이런 느낌? 필링이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씹을 때 필링이 먼저 혓바닥에 닿거든요? 혓바닥에 닿자마자 알아버렸어. 혓바닥에 딱 닿자마자 야! 나야! 이러는 느낌? 어두운 데서 내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 친구 어딨지? 막 하는데 내 친구 머리가 형광색이야. 반짝반짝 빛나. 근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 말차든 녹차든 그런 초록색 입의 그 차야. 이건 조금 어른들이 좋아할 그런 맛인데? 진하고 농도가 있으면서도 살짝 달콤함이 있어. 초코 크림보다는 그 기본 버터 필링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얘는 초코 맛이 조금 있어도 더 초코맛이 진하게 확 나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거든요. 뭐 메로나 바나나 월드콤 뭐 말차인가 녹차인가 그 다음에 초코크림 있는 거 옥수수 그 진짜 신선한 맛. 이거는 진짜 새로운 마카롱의 신선함의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거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녹차인가 말차인가 그것도 맛있고요. 월드콤도 맛있어. 그 안에 초코하고 견과류 그거 땅콩 부시래기들이
씹으면 씹을수록 마카롱 이제 꼬끄도 아몬드 분말, 아몬드 가루로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땅콩이 고소한 맛을 더 더해줘. 이 집이 필링을 잘하네. 제가 이때까지 필링 얘기만 너무 많이 했죠. 꼬끄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마카롱 집은 기본적으로 꼬끄는 맛있어야 마카롱이라고 할 수 있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막 이렇게 씹으면 고소하고 이런 꼬끄가 아니면은 아예 저는 소개도 안 드리죠.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어도 맛 없는 거를 맛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티가 나거든. 그리고 맛 없으면 맛 없다고 해줘야 돼. 왜냐면은 장사 말아먹으니까. 근데 이건 맛있어. 진짜. 마들렌은 보통 기본적으로 레몬 껍질 설탕에 절인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레몬 향을. 아, 모양도 레몬 모양이네. 모양도 레몬 모양이네. 겉에 이 뒷면에 슈가 파우더랑 그 무린가 우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기 전까지 논하지 말라. 나 충격 먹었어. 누나가 마카롱이 메인이지만 같이 그냥 곁들여서 파는 것도 같이 보내준다고 보내준 건데 여기에 감동 먹었는데 나는? 왜 웃냐면은 안에는 기본에 충실한 마들렌입니다. 레몬 필도 직접 하신 것 같고요. 겉에 이것도 그냥 설탕 그 맛이 아니라 레몬 맛이 팍 강하게 나요. 모랭쿠키는 설탕하고 흰자로 만들었으니까 달달하잖아요. 근데 또 프레첼은 짭조름한 맛에 먹죠. 모랭쿠키 위에 프레첼을 올렸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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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포항이 멀긴 하지만 이 마카롱을 맛보려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는 저 같으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맛을 봤으니까 더 내려가고 싶은? 아는 맛이니까 더 먹고 싶다죠. 네, 이렇게 오늘은 스쿱인 나의 스쿱땅에 파는 디저트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스쿱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신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